이거는 별로 그냥 봤을 때안 웃겨. 음악을 들어야 웃겨요. 이따 음악 들려드릴게요. 자, 나 화면 타이 메이워 뽀깐 칸. 자, 요거는 중국어 잘 못해도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대충 느낌으로 해석해보세요. 자, 중국 유행어 3등. 나 화면 타이 메이워 뽀깐 칸.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해보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재미없어도 돼, 이거는. 재미없어도 되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해보세요. 머리 좀 못 가겠다. 연변에서 온 것 같다. 자, 자, 여러분은 이거 보이는 대로 해석해보세요. 자, 나 화면 타이 메이워 뿌깐 칸. 짜서 재미있어. 계속 약간 비아냥거리는 느낌이에요. 살짝 비아냥거리는 느낌. 샤샤님 안녕하세요. 두 개 지나갔는데 1등, 2등. 자, 그 화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감히 볼 수가 없다. 맞아요. 완벽해요. 우리 아버님이 쓰신 거 완벽합니다. 자, 아버님 오늘 좋습니다. 어딨어? 아버님이 쓴 거. 화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이렇게 칭찬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 화면 타이메이워 뿌깡칸. 이렇게 해야 정석이잖아요. 근데 중국 대만에 어떤 되게 인기 있는 여가수가 있는데 이 여가수가 출시한 음반의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자, 잠깐만. 음악 재생하고 있어요. 재생하고 있습니다. 자, 나 화면 타이 메이워 뿌깡 칸인데. 들려요? 여기서부터 들려드릴게요. 들려요? 이걸 되게 무슨 장례식장 노래처럼 나 화면 타이 메이워 뿌깡 칸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나 화면 타이 메이워 뿌깡 칸 이렇게 들려요. 이 노래가 되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나 약간 오늘 내가 뭐 새로운 옷을 입고 왔어.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나 화면 타이 메이 뿌깡 칸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졸라 나빠. 젊은이스 소심한 3인체험 끝났어요. 고마워요. 시시엔이다 슬거싱싱치저페이창더까지예. 자,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옵니까? 아니야, 너 정말, 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와, 정말 예쁘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이지. 존나 예쁘네. 되게 완전 반어법의 느낌이야. 완전 반어법의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나 화면 타이 메이워 뿌깡 칸. 이런 느낌으로. 와, 졸 예쁘다. 이렇게 염원 없이 하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나 뭐 입을까? 어떤 게, 뭐 입을까? 했는데, 니 타이 메이워 뿌깡칸. 이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 눈꽃이랍다의 느낌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짜 예쁜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화면에 약간 이렇게 좀, 뭐 지지직거리는 거 뭐 때문에 이러지? 하여튼. 자, 화면에 약간, 이런 게 나왔어. 약간 더러운 거.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 화면 타이메이워 뿌깡칸 시시하하. 자,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음악을 틀어봐야 알 것 같아. 음악 이때까지 틀었는데 안 들리세요? 귀를 한번 파보세요. 자, 그치, 마지못해 이런 느낌일 때 정말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나는 포기한다, 나는 대답을 포기한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눈갱? 이것도 좀 더 잘해봐봐. 몰란다. 그래서 이렇게 짤방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화면 타이메이워 뿌깡칸. 화면 타이메이워 뿌깡칸. 반어법입니까? 맞습니다. 완벽하게 반어법이에요. 자, 나 화면 타이메이워 뿌깡칸. 그리고 下面. 자, 나 화면 타이메이워 뿌깡칸. 이런 느낌입니다. 내 시력을 포기한다. 스카이 잘하네. 시력을 포기한다. 시각을 포기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수업은 되게 중국 친구들이 들으면 좋겠다. 난 시력을 포기한다. 시력을 포기한다. 딴 것도 뭐 있나? 시력을 포기하겠다. 아, 잘한다. 우리 꼬맹이들 잘한다. 시력을 포기하겠다. 아, 또 뭐 있나? 지지라는 뜻 같은데요? 아버님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아버님, 지지는 약간 아까 2번이랑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지지는 아버님,
스타 하실 때 하셨던 거죠. 아버님 스타 1세대시잖아요. 스타 1세대 그때 지지 그때 유행했던 거고 지금은 우리 친구들은 그 잘 안 쓰는데 쿠바님 우리 아버님 어떡해. 아버님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 좀 가서 부축 좀 해드려. 우리 아버님 스타 1세대시거든. 아 내가 지금 바람의 전설 1세대인 것처럼 우리 아버님 아 너무 재밌다. 우리 아버님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 자 으악 내 눈 이런 느낌이야. 노래 한번 다시 틀어드릴까요? 이 노래 되게 귀엽지 않아? 나리 이야기님 잘 들어보세요. 이런 느낌. 자 좋습니다. 느낌이 빡 왔어야 되는데. 아 일봉님 깜마쇼와 조지앨룬 얘가 원래 대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최의림이라고 대만 여가수인데요. 주걸륜이랑 되게 오래 사귀었다는 루머가 있어요.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조지앨룬하고 되게 오래 사귀었는데 지금 조지앨룬은 딴 여자랑 결혼을 했죠. 한국계 뭐 누구랑 결혼을 했고 이 여자는 이제 다른 그냥 지금 혼자 아마 있을 텐데 차이린 뚜에뚜에 되게 인기 있는 가수예요. 되게 오래된 가수고 동무연변에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있습니다. 네, 여기 써놨잖아. 제발 묻지마. 제발 부탁해. 오늘 하루만 크리스마스잖아요. 제발 묻지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나 화면 타임에 부강칸 이렇게 누가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면 너 졸라 못생겼다는 뜻이니까 좋아하시면 안 돼요. 막 누군가가 막 여러분에게 여러분 페이북 사진을 보고 저 화면 타임에 부강칸 이렇게 쓰시면 너님 거울 좀 보세요. 난 시력을 포기하겠어요. 라는 뜻이니까 너님이 그의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니까 또 좋다고 막 시시해 태어려마 타임에이마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민바이마. 자 그러니까 중건 오빠 나 한국 사람이라고 계속 쓰고 있어 봐. 아더 두려워 일복님 스파마 지금 제그자 앞에 스제그이스. 절대 우리 여성분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쓴 사람 아이디 시작해서 끝까지 주제간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한테 저 화면 타이메이북강칸 이렇게 쓰시면 강퇴당하시는 거죠. 그쵸 스카이님처럼 저렇게 눈치 없게 쓰시면 강퇴당하시는 거죠. 나 화면 타이메이북강칸 요새 인터넷에 달구고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에라이철호님 고맙습니다. 리철호님이세요? 리철호님 북에서 오신 리철호님 고맙습니다. 시시해 니더 실거 싱싱치처 페이창도 간시해. 자 거대한 나랑 스타일 겹치는데 아따 그리고 진짜 힌트카고 나오면 나 킥표 50개 있거든. 나 이거 나 베스트 BJ 선물 받은 거 들어왔어요. 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늘 진짜 히트한 거 히트 치시면 아 지시해 나 아까 주고 싶었는데 근데 지시해 맨날 줘서 또 사람들 편애한다 그럴까봐 퀵뷰 오늘 팍팍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센스 있는 거 부탁드려요. 그쵸 삥시삥 분발하세요. 삥시 분발하시고요. 아덥 자 시야 이거 세 번째까지 나왔어요. 첫 번째 요첸 런싱 두 번째 예술 트레일러 지린다. 그러니까 우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세 번째 나 화면 타임에 워 부강칸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시작 이거 디스 거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